야, what's good? 해파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chillin이에요. What's good? I'm 24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chillin.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분 리액션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분을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곡이 AK69의 Bussin' featuring 옐로우벅스거든요. 그 곡을 제가 운동할 때마다 짐에서 굉장히 땀 흘릴 때 듣는 곡이에요. 그 곡 들으면 되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 곡에 굉장히 그 스타일리시한 래핑으로 좀 인상 깊게 보던 래퍼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옐로우벅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옐로우벅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분의 그 음악들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좀 떡상하고 있는 래퍼라고 알고 있어요. 패션 스타일도 저는 좀 솔직히 멋있고, 이분이 뱉는 랩 스타일 자체가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좀 갖고 있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옐로우벅스가 12월 30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Balls Out이라고, 피처링의 미야치,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슈큰 팝? 예, 이런 래퍼가 피처링을 했고, 디렉팅이 제가 눈여겨보던 그 감독 스파이키 조니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피처링 래퍼들 중에 미야치라는 래퍼는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한국 래퍼인 제이팝과 예전에 협업한 뮤직비디오도 업로드된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어 랩이나 일본어 랩도 굉장히 다 출중한 좀 래퍼라고 저는 알고 있고,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미친듯이 지나간다, 니네가 우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한데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벅스의 보자 피처링 미야치 그리고 슈큰 팻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oh. 이 랩하는 스타일 자체가 좀 이렇게 플로우도 유연하면서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음악에서는 거의 뭐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 사실 이 곡의 바이브랑 또 비슷한 게 AK69의 버진이잖아요. 약간 그런 곡도 들어보면 되게 막 흥분돼 끌어. 딱 그런 거예요. 운전하거나 짐에서 운동할 때 들을 수 있는 어떤 열혈 음악들, 그런 겁니다. 덩크 유니버시티 레드 신었네? 저도 요즘에 덩크로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래퍼들 신발 신고 있는 볼 때 덩크로우 있으면은 되게 반갑더라고. 오. 야, 칼카니 스웨셔츠야. 이분 패션 스타일도 약간 그 느낌 있죠. 오지 바이브 약간 느낌 있게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 좋은데? 랩 플로우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깔끔해. 근데 제가 그 SRT라고 하죠. 이 차를 처음 보거든요. 말로만 들었지. 솔직히 머슬카 하면 뭐 머슬탱이나 범블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차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차들 많이 생각나는데 SRT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 랩 진짜 잘하더라고. 저 일본 구독자분들이 미야치도 되게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랩이 와, 진짜 그 능수능란하게 이 플로잉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 옐로우벅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おー오 아 근데 저는 요즘 일본 래퍼들 랩 들어보면 옐로우벅스나 미야치 같이 진짜 숨 쉴 틈 없이 타이트해요. 되게 빡세게 이렇게 뱉는 거 보면 나 너무 듣기가 좋아. 사실 한국 힙합은 아무래도 뭐 쇼미더머니 같은 TV쇼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에 확실히 래퍼들이 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힙합 팬들이 거기에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좀 외국 래퍼의 음악을 들을 때도 뭔가 좀 빡센 이런 랩을 들었을 때 좀 느낌이 또 있는 거지. 우린 아 괜찮다라는 느낌을 또 받는 거죠. 아 좋다 진짜. 아니 일단 옐로우벅스부터 미야치같이 벌스 1, 2로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워. 아 잘해. 잘하는데 이 래퍼도. 오 마지막은 약간 드레이크 바이브 같이 약간 좀 릴렉스하게 이렇게 빼는 거 있죠. 아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오우 마지막이 존나 멋있었어. 오 좋습니다. 근데 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약간 매개체로 나온 비디오이니만큼 이 음악은 딱 운전하면서 들어라. 운전하면서 차들이 없는 고속도로 위를 그냥 세게 밟아라. 약간 그런 용도로 딱 나온 비디오 같아. 아 멋있어요. 사실 이런 느낌의 음악들을 뭐 예전에 미국 래퍼로 치면은 뭐 타이가 같은 래퍼들이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옐로우벅스가 이 보여주는 이 바이브 있잖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 좀 확실히 제가 머신을 들었을 때 이 옐로우벅스의 그 랩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비중이 되게 많았잖아요. 뭔가 예사롭지 않게 봤거든. 근데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제가 이 곡 말고 뭐 마이 리조트라든지 예썰 같은 곡들을 들어봤는데 이제 그 곡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옐로우벅스를 떡상하게 만드는 곡들이잖아요. 재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팬이 됐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chillin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